진짜 서인국 씨 몸 좋으시잖아요. 아, 몸 좋아요. 아니에요. 이런 건망진 자식들이 정말 보다 보다 하니까 나야말로 과소평가돼 있어 내 몸에. 그 본인의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쇄골부터 어깨 라인 중에 1위야. 남자 연예인 중에 어깨는 내가 1위다? 소지섭 선배님 다음으로? 아, 2위! 소지섭 씨 1위라고 합니다. 어깨 하면 소지섭이죠. 서인국 씨는 매력적인 등근육이 이게 남자 아니에요? 저 시즌 찍을 때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서인국 씨가 근육이 커지는 스타일. 정말 뜨거운 친구입니다. 역시 이런 꾸준한 노력이 완벽한 몸의 비결이었네요. 제가 노력했으니 안 되죠. 이 라인, 이 힙선과 이 허리 라인과 이 목은. 박채민 선배님. 있어요? 박채민 선배님은? 있어? 자료가 없어서. 이 등근육은 인국이 대비 자신 있어요. 지금 당장 깔 수도 있어. 오픈하시겠어요? 그래, 깜짝 놀랄 자신 있어? 놀랄 자신 있어?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숨겨져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수록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 300만 넘으시면 공약을 제가 제시 하나 해도 될까요? 수영장에서 만나요. 오. 그냥 500만으로 크게 합시다. 네, 콜. 아니, 저도 콜. 노브레 씨. 파이팅! 수영장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배우 한예슬 씨가 패션 디렉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미인은 정말 재주도 많은가요? 홍홍. 콧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홍. 어떻게 패션쇼 리허설 현장에서 만난 반가운 스타 한예슬. 모델들의 워킹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살짝 긴장한 듯한 모습이죠. 그녀가 런웨이엔 무슨 일일까요? 뭐 보신 거예요? 아, 지금요? 저기 네. 쇼 준비하느라고요. 네. 지금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네, 이번에 활동을 하게 돼서. 한예슬 씨는 의상 선정은 물론이고 음악, 헤어, 무대 연출까지 이번 패션쇼를 총 지휘했는데요. 드디어 화려한 패션쇼에 막이 오르고 한예슬 씨가 패션 디렉터로서 첫 시험대 오르는 떨리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모델이 무대를 떠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던 한예슬. 무사히 패션쇼를 마치고 피날레 무대에 오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 더 이상의 솔직함은 없다. 패션 디렉터로 돌아온 사랑스러운 그녀 한예슬 씨와의 만남 기대하세요. 패션쇼, 첫 패션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용기 내서 이번 첫 쇼를 좀 연출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쏙 네. 들게 나왔군요. 네.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하나 좀 해드렸습니다. 뭐예요? 네. 선물이 조금 미미할 때 정말 바로 옷 만들 때 쓰는 포르소라는 건데요. 예, 다음부터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좀 블랙으로 칠할까봐 이렇게. 저희가 다시 칠해서 드릴게요.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일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마음에 드신다니까. 네. 한예슬 씨 만나러 온다고 신경 많이. 아, 그래요? 레드 팬츠 아주 핫하세요 지금. 네, 이 데님과 레드의 조합. 오늘 괜찮습니까? 아, 예. 체격이 좋으시니까. 아, 고맙습니다. 보셨어요, 제 체격? 아, 그럼요. 아, 네, 고맙습니다. 6층 SBS 의상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패션 디렉터 한예슬이 제안하는 올 가을 겨울 유행 패션. 센스 좀 있네 라는 말 듣고 싶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남자들을 위한 패션 아이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바이커 자켓이나 이런 데다가 펄을 같이 믹스한 그런 예. 룩도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입고 다니신 분 알아요. 네네네네. 수양대군, 저 이정재 씨. 그렇죠, 이 정도는 입어줘야 패션 리더죠. 패션 포워드 하시네요. 예. 아니면 뭐 코트에 이렇게 퍼가 같이 가미된 것도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패션 테러리스트. 남자는 이렇게 입으면 좀 별로더라. 아, 저 그런 거 싫어요. 남자분들이 예예. 막 너무 깊게 이렇게 파인 티셔츠를 입었는데 막 가슴이 너무 많이 보이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야시시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깊게 파인 거 남자들. 아, 예. 그 뭐 짚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남자가 봐도요. 아, 배꼽까지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남자분들은 숙일 때도 이런 거 해줘야 돼 진짜. 어떡해. 네, 가을이잖아요. 문득문득 이 외로움이 이렇게 탁 찾아올 때 없습니까? 외로움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괜찮아요. 결혼을 실제로 한 친구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네,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네, 결혼 생활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어때? 너무 행복하다고. 속지 마세요.
왜요? 혼자 당하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귀신 작전. 저 조금 더 두고